닷새 만에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입춘절기인 내일부터 이번 주말 동안은 추위가 모두 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이 0도로 각각 오늘보다 10도, 그리고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모처럼 주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경기 동부 내륙과 영서, 충청, 경북 북서 내륙 지방으로는 토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대체로 1cm 내외로가 예상이 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산간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중부지방은 빙판길로 남아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기압골에 이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서해 5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 구름대는 점차 경기 서해안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서 중북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영서, 충청 남북도, 경북 북서 내륙 지방으로 새벽에 곳에 따라 눈이 온 후 개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방과 동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상남북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이 나기 쉬운데요. 각별한 불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10도, 광주가 영하 4도, 대구 영하 7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당분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4도, 대구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오늘 밤 사이 이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